다음에 또 얘네가 많이 헤매는 게 324번인데 일단 당연히 이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는 게 맞고 근데 야 양근을 갔거든? 그럼 당연히 판별식부터 써야지 판별식 안 쓰던데 그러니까 10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0 플러스 4B가 0보다 일단 커야 되는 거지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중근을 가져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A의 범위가 B의 범위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두 번째로 합을 조사하면 10 플러스 A는 양수여야 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 곱을 조사하면 이것도 양수여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B가 5보다 커야 되니까 B는 일단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하고 자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수 A의 최소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는 이제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9 이게 A야 그럼 너를 여기다가 다시 너 1번에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9를 넣으면 1 플러스 20 플러스 4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4B는 마이너스 2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4분의 2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B는 결국 마이너스 4분의 2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B의 범위가 나오고요 야,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일단 10 플러스 A인데 A가 마이너스 9니까 얘가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인데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라서 이거고 그러니까 2B 플러스 11의 최소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럼 B가 제일 작았을 때가 요거니까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21 플러스 11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0, 21 플러스 11이 되고 아 왜 답이 없어? 진짜 답이 없어 왜? 왜 어디서 틀린 것 같은데 다시 찍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해보세요.